안녕하세요. 아트알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고양이 얼굴을 만드는 방법을 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캔버스를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우선 동그라미부터 그려주세요. 그림의 시작은 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 가지 같은 원으로 다른 모양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중심선을 하나는 간격이 같게, 하나는 넓게, 하나는 좁게 그리고요. 중심선에 맞춰서 귀를 그려주세요. 일반적인 귀와 넓게 되어 있는 귀, 그리고 모아져 있는 귀까지 그려줍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젠 진한 선으로 원본 그림을 만들게요. 아래쪽은 좀 더 통통한 원으로 만들어주세요. 중심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눈을 그려주고요. 세모로 코를 그려주고 3자 모양을 눕혀서 입을 그려줍니다. 넓은 귀도 그려줄게요. 넓적하게 얼굴을 그려주고 이번에도 중심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눈과 이번엔 1자 코와 입을 그려줍니다. 이제 모아져 있는 귀까지 해서 세 번째 얼굴을 그릴게요. 중심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눈과 이번엔 코를 점으로 그리겠습니다. 찍어주고요. 입까지 그려주세요. 이렇게 고양이가 완성됐는데요. 베이스를 지우면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각기 다른 모양이 됐죠? 이제부터는 컬러링을 해줄게요. 복제를 해서 아랫부분에 색을 넣어줍니다. 색을 넣는 것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각기 다른 세 마리의 고양이가 완성되었어요. 고양이 얼굴 팁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이모티콘이죠. 놀라는 낸도의 모습을 그리겠습니다. 오늘은 깜짝 놀라는 헐 하는 낸도를 그려볼 거예요. 얼굴부터 그려주고요. 그리고 발과 한쪽 발을 살짝 올리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꼬리도 살짝 올려서 그려주세요. 눈, 코, 입을 그려줄 건데요. 이번에는 입 모양을 헉 하는 모습으로 그려줄게요. 아래가 살짝 찌그러져 있는 집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이제 컬러링을 해주겠습니다. 회색으로 라인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색채우기를 해주세요. 꼬리에도 아래쪽에도 선을 넣어주고요. 색채우기를 해줍니다. 입쪽 모양도 넣어야 되겠죠? 분홍색으로 볼터치를 해주면 완성돼요. 여기에 느낌을 좀 더 줘볼게요. 우선 위치를 조금 조정해주고요. 노란색을 선택해서 깜짝 놀랐다는 동작 느낌까지 주면 돼요. 이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놀란 표정의 낸도의 모습이 완성되었어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